인국공. 네, 인국공에 꼭 지원해야 합니다. 인국공 상영시 한번 해보자. 아, 이거 준비하셨죠? 아니야, 나 진짜. 아, 너무하네. 인. 인간적으로 이러지 맙시다. 국. 국침에 이러지 맙시다. 공. 저희가 신의 직장, 신의 직장 항상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신의 직장 사실 신의 직장 아닌 것도 많았어요. 조회수 늘리려고, 그치. 클리닝 조금 높이려고 신의 직장을 많은 기업들한테 타이틀 좀 부여했었는데, 근데 여기는 진짜 신의 직장이에요. 아니, 유명하지 사실. 네. 감히 우리가 언급을 해도 되나 싶어. 네. 굳이 우리가 언급하지 않아도 쓸 네. 사람 다 쓰고 안 쓸 사람 안 쓰면 되니까. 맞아요. 붙을놈 붙어. 떨어질놈 우리 거 봐도 떨어지고.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유. 공기업인데 워라벨이 보장이 되면서 사기업의 연봉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보장 안 된다는데? 네? 야근 많대. 야근 많대요? 어. 아무튼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돈을 많이 준다는 거잖아. 돈을 많이 줘요. 아니, 야근 시키고 돈도 덜 주는 데 있잖아. 어디야? 저희요?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기업 1등입니다. 공기업 1등이야? 네, 공기업 1등이가 얼마냐면 4,589만 원. 야, 초봉이 4,500이 넘어? 아마 다 합쳐서 4,589만 원으로 아, 책정이 된 것 같아요. 포함해서? 네. 와, 그래도 많이 받는다 진짜. 네. 그리고 평균 연봉은 공기업 네, 마사회가 1등으로 9,209만 원이고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9,048만 원으로 이야, 많이들 받아간다. 그래, 네. 돈 많이 버세요. 두 번째, 인국공 여러분 꼭 지원하셔야 합니다. 공기업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순환근무입니다. 근데 인국공은 순환근무가 없습니다. 순환근무가 없어? 전국에 300개의 중앙공기업이 있다고 해요. 있지. 그중 200개의 기업이 본사가 다 지방에 있다고. 지방에 있고. 지방에 본사가 있더라도 전국으로 또 이게 지방으로 순환근무 배치가 된다고 하거든요. 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근무를 하는 거야? 네, 2에서 3년 주기로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환근무를 하는데, 인국공은요, 영종도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 여기에서 순환근무 없이 평생을 퇴사할 때까지 근무한다고 합니다. 야, 수도권이 거주 중인 사람들한테 거의 최상이네. 네, 맞아요. 지방에 있는 네. 사람들은 좀 아실 수 있겠지만. 근데 여기도 또 비수도권 인재를 또 따로 할당이 있어요. 비수도권 인재에 할당이 있어서 어쨌든 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만한 공기업이 없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은 꼭 인국공 쓰셔야 합니다. 쓰면 뭐에 떨어지는데? 자, 공고 한번 읽어볼까 우리가?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기반으로 2020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 직원을 뽑고 있습니다. 채용 인원을 보시면 사무직인데 12명 뽑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기술직들, 뭐 전문 분야, 방해 보훈 전형까지 총 70명을 뽑고 있습니다. 총 70명. 사실 뭐 요즘에 공기업이 그렇게 스펙을 네. 보는 게 아니야. 결국에는 이제 NCS 시험으로 거르는 경우가 많잖아. 네, 여기도 학력 및 전공, 연령, 성별, 경력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대. 근데 만 60세 이내야? 그럼 연령을 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지원하는 사람 있었나봐요. 그쵸? 62세 막 이런 사람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굳이 써놓는 거지. 그리고 보면은 그 공인어학성적 같은 경우에도 토익 800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해. 어, 괜찮은데요? 어, 근데 이게 실제로 이 면접 과정에서 영어 면접 있어. 아, 그러니까 뭐 내가 점수만 넘었다고 지원하는 건 좀 부족할 수가 있고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영어에 대해서. 아, 예상 질문은 영어로? 그렇지, 그렇지. 이제 자격증 보유자, 어학 스피킹 성적 보유자를 우대사항으로 치워주는데 이게 뭐 만점 기준에서 가점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공기업 같은 경우가 과산점들이 엄청나게 중요해. 그래서 이런 시험들에 방학 때 엄청나게 매달리는 거야. 아, 미리미리 다 따는 거야. 그치, 이런 1, 2점 차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공무원 본 사람들은 알 거야. 엄청 유효할 것 같아. 특히 10% 가점이면. 아니, 뭐, 정 안 되면 지역 인재 이런 거 있잖아. 네. 제 처가가 이제 강원도다 보니까 횡성입니다. 네. 내가 거기다 약간 주민등록을 하는 거야. 주민등록 해놓고 여기서 가점 받고 토익 스피킹으로 가점 하나 열심히 해서 하나 받고 내년쯤에 지원해서 인국공 가는 그런 시나리오? 괜찮을 것 같은데요? 60대 2점 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원서 접수는 16일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네요. 이번 주 화요일 오후 4시까지 국침에 소환해야 합니다. 껍던 심. 형 혹시 이거 하면 안 돼요? 뭐? 빰빰빰빰빰빰빰. 자, 맞습니다. 자, 철수입니다. 자, 국침이 철수 드디어 소환됐는데요. 네. 자, 인국공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팁. 첫 번째입니다. 기본이야, 기본. 기본? 사실 좀 의외일 수가 있어. 인국공 같은 데 들어가려면 나를 좀 더 뾰족하게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반짝반짝하게 내가 좀 어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인천국제공항 그 면접 후기들을 보잖아? 네. 면접 질문들이 굉장히 평이하다. 평이하다? 어, 굉장히 일반적인 질문만 한다. 이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취준생들이 조금 욕심을 내는 거야. 욕심을 내다 보면 실수가 나고, 네. 실수가 나면은 탈락. 오히려 좀 안전하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요, 다 비슷비슷한 수준의 대답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차등을 나오는 거야? 아니, 너무 일반, 그러니까 나는 연습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연습은 나의 최적화된 수준으로 연습을 하는 거야. 내 경험 중심의 면접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야. 내가 맨날 그러는 게 면접은 1등이 뽑히는 게 아니야. 그럼요. 못하는 놈이 떨구는 과정인 거야. 아. 못하지 않으면 돼.
연습을 열심히 했다는 가정하에. 그럼 이제 면접에서의 팁을 알려주신 거네요. 그렇지. 중요한 건 아까 말했잖아. 필기야. 필기를 열심히 하고 면접은 안정적으로 가는 게 맞다. 자, 두 번째 팁입니다. 헌신. 헌신? 헌신 뜻이 뭐지? 사전적 정의가 뭐지? 예를 들면 제가 형한테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네, 봐봐, 인국공 5번 자수 문항 봤어? 5번 문항 보면 타인을 위하여 희생 봉사한 활동 사례 중 특별히 인상 깊은 사례는 무엇인가 묻는 내용이 나오는 거야.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인국공 공적인 봉사활동을 하면은 네. 가산 좀 주는 게 있었단 말이야. 지금은 없어졌어. 네. 없어졌지? 네. 사라진 것 같지? 아, 여기 있네. 남아있어. 그 정도로 인국공에서는 취업 과정에서 이런 봉사활동 사례, 사회공헌적인, 헌신적인 면을 우대해 주는 거야. 내가 어느 시점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 계속해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난 이런 사람이다. 이런 지속성을 어필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5번 문항이 내가 봤을 때 킬포인트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위기야. 위기. 위기? 인천국제공항에 위기가 찾아온 거야. 형, 뭐 묻었어요. 뭐가 묻어? 여기. 아, 어디 만져? 물 묻었다고요. 물. 이게 무슨 물이야? 뭔데요 이게? 라보들이 물건 쐬러 온 거야. 라보들에? 아? 원래 인국공이 2004년 이후로 한 번도 적자를 본 적이 없어. 네. 심지어 그 몇 년간은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1조가 넘었어. 1조야? 영업이익률이 45%가 넘어. 와. 이런 기업이 지금 위기에 빠졌다. 인국공의 어떤 수익구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 인국공의 수익구조는 두 가지야. 항공수익과 비항공수익이야. 아. 항공수익이 뭐겠어? 인천국제공항에서는 그 장소를 빌려주는 거잖아. 네. 장소를 누구한테 빌려줘? 여객기한테 빌려주겠지. 네. 우선은 하루에 여객기 와서 내려주는 거잖아. 이거 활주로 누구 거야? 활주로 인천국제공항. 그래, 인국공 거야. 응. 활주로 쓰면은 공항 이용료 내는 거야. 항공사한테 받는 수익들을 항공수익이라 그러는 거고, 비항공수익 같은 거는 항공사 외 업체들한테 받는 거야. 뭐가 있겠어? 면세점. 그치. 면세점도 쫙 깔려 있잖아. 네. 이 면세점들한테 받는 비항공수익의 비율이 거의 70%야. 아, 항공수익보다 높아요? 거의 간물주라고. 그러니까 임대 수익으로만 계속해서 그 뽑아 먹는 거야. 엄청 욕먹었어. 그러니까 그 중국 사드 이후에 면세점들이 굉장히 어려웠잖아. 네. 힘들다. 좀만 낮춰달라 했더니 인국공이 내가 왜? 니들 힘든 거겠지? 한 번도 협의해 준 적이 없어. 최초로 인천국제공사 최초로 이번에 임대료 내려줬어. 코로나 때문에. 문제는 뭐냐? 임대료를 내리면은 수익이 악화되는 거야. 여태까지 조단위의 영업이익이 나던 거랑 다르게 네. 낮춰질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위기인 거야. 이거를 내가 컨셉을 잡고 어필을 해야 되는 거야. 굳이 내가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 필요는 없어. 네. 하지만 나는 인천국제공항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걸 안다. 운영 효율을 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키워드를 언급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내가 좀 특별해 보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지. 킬링 포인트. 죽는다 이거야. 누가 죽어요?